네, 안녕하세요. 지수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약간 하락했네요. 3포인트, 코스닥은 2포인트 약간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좀씩 하락했죠. 나스닥은 1%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도 0.5% 190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다우 지수가 상승으로 좀 가다가 결국에는 네,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천연가스 급등 소식으로 네, 오늘 대성에너지가 급등 나오면서 8,690원까지 급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음봉으로 7,690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대성에너지도 8,000원 초반부터 분할 매수하면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한 7,000원까지 빠졌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500원 떨어질 때마다 언칫대로 매매했다면 오늘 결국에는 처음 매수한 금액까지 왔으니까 거의 돌파를 했네요. 네, 수익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에이프로젠 HG 3사가 상한가를 쳤는데 추천했던 네, 안심종 A급 에이프로젠 HG가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에이프로젠 대장주가 점 상한가로 가면서 결국에는 네, 상한가가 풀렸다가 또 말면서 오늘 또 두 번 다상을 실현을 했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HG는 뭐 좋다고 엄청나게 언급을 했고 또 1500원 밑에서는 계속 추후 다물하게 했죠. 멤버 재선 중에도 1500원 밑에서는 계속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은 뭐 지금 대박이 난 거죠. 네, 오늘 뭐 절반 매도했다 하더라도 내일 봐서 나머지 또 점상한가로 가면 그 다음날 본주를 봐야 돼요. 본주를 에이프로젠을 지켜보겠다가 이게 점상한가로 가면 또 상한가를 치니까 풀렸어도 에이프로젠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얘가 풀리면 같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절반은 네,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두 번 상한가 해가지고 한 50%에서 70% 정도 수익을 봤는데 이번엔 대박이네요. 내일 팔면 거의 뭐 더블입니다. 이런 종목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회사도 좋고 다 좋아서 편안하게 장기 투자도 된다겠죠. 결국에는 큰 수익을 네, 또 주고 있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종목은 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더 사든지 아니면 기다리면 된다겠죠. 주식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네, 워런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못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드감치 기다리는 사람이 큰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시나리오대로. 네, 그리고 또 멤버십에 또 FHG는 전에 좀 엄청나게 약간 강조를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죠. 네, 결국에는 오늘 아주 큰 수익을 내고 오늘 마감을 했네요. 자그마치 16% 상승해가지고 790원 상승한 5,680원에 마감했습니다. 세일바이오 요만테. 네, 장중에는 뭐 더 올라갔었죠. 네, 결국에는 장중에 5,870원까지 갔다가 마감은 5,620원에 마감했네요. 네, 리딩방에서는 5,6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자마자 급등이 나왔어요. 6,900원까지 그리고 다시 또 5,500원부터 매수를 하겠는데 멤버십에서는 5,500원부터 매수를 하겠죠. 500원 빠질 때마다 네,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도 4,300원에 네,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오늘 네,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대박이었죠. 오늘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오늘 20% 수익 보고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위에서 잡으신 분은 분할 매수 안 하신 분은 본전에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분할 매수 하신 분 매수를 하신 분은 시나리오대로 하신 분은 5%에서 10%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6,000원까지는 보라겠거든요. 밑에 있을 때 6,000원까지는 보라겠는데 조금 길게 보면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빠진다면 다시 또 5,000원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되고 뭐 올라가면 분할로 이 정도 저가에 잡으신 분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절반 매도해보고 그리고 또 좀 더 기다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이 정도 20% 수익에 만족한다면 전부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으니까 안심 종목 공략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 것 같아도 뭐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 네, 한 달 조금 며칠 더 되네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짜가지고 수익을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네, ELW는 오늘은 5원 먹고 5원 수익 보고 매도를 했는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아, 매도는 잘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밑에서 빠지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안 팔았으면 오늘 수익을 못 볼 뻔했네요. 네. 그거라도 수익 보고 매도한 게 낫죠. 손실 보는 것보다. 기준권은 아주 뭐 오늘, 엄청나게, 등락을 보였는데, 처음에 추천했던 종목이 결국에는 뭐 40원짜리가 410원까지 그 10배가 갔다 결국에는 오늘 5원 됐어요. 5원. 네, 이런 식으로 10배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등락이 심해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더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더군다나 만기 가까웠을 때는 400원짜리가 금방 5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났을 때 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하고는 오르지 않고 하루만 더 빠졌다 그러면 요거는 천 원이 넘어가요. 천 원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40원에 400만 원치만 잡았다 그러면은 1억을 버는 거죠. 1억을. 네, 하루만 더 빠졌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5원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만기를 가면 등락이 심합니다. 만기는 바로 그냥 코스피 200 지수 1포인트마다 100원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거예요, 등락이. 그냥 500원짜리도 그냥 영원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500원짜리도. 그리고 반대로, 5원짜리도 5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말고 다른 거는, 네, 여러분들한테, 손실 감안하고 홀딩을 하겠잖아요, 손실 감안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크게 먹을 수가 있고, 손실을 전혀 보기 싫은 분들은, 네, 수익 났을 때, 네,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ELW 전에 것도 또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 나서 후원해주신 분도 계신데, 수익이 몇백씩 나다가 오늘은 몇십만원 수익이라고 후원만 하고 인증은 안 하셨네요. 근데 ELW는 매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진짜 기회 왔을 때, 확실할 때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크게 벌었다고 또 우습게 알고 매일 했다가는 ELW는 바로 손실로 이어지면서 깡통차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개인적으로는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주말 멤버십 방송에서는, 네, 현대 일렉트릭처럼 10배 갈 수 있는 종목. 네, 현대 일렉트릭, 제가 여러분한테 8,000원한테 선물했던 종목입니다. 8,000원에 장기 투자용으로 좋다고 했는데, 84,000원 찍었어요. 84,000원. 네, 10배가 갔습니다. 지금도 71,9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로 갖고 있으면은,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배당도. 배당도 여러분들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네, 배당도 해마다 네, 은행 그 적금 들으면 그 이자가 더 많이 나오면서 주식도 이렇게 5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 주말에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네, 그 종목을 좀 매수했는데 장기 투자 해보려고 정말 좋습니다. 아주 뭐 일단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거죠. 배당이. 그리고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이것도 뭐 7,8천원에 추천했다가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 5천원까지 빠졌었어요. 정확하게는 4,840원까지. 네, 더 샀으면 더 좋고 안 사고 그냥 기다렸어도 10배. 바닥에서는 20배 올라간 거죠. 네, 그렇게 좋은 종목은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네, 예전에 진짜 좋은 종목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 장사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사놓고 네, 1년만 기다리면 5배는 갈 것이다 했는데 진짜 7배가 갔거든요. 그 당시에. 당신이 가게에서 하는 거 10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을 거라 했는데 결국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5배가 갔어요.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3배 간다고 했는데 진짜 3배가 갔고 한 종목은 5배 간다고 했는데 네, 거의 7배 가까이 갔습니다. 뭐 여유 있는 돈으로 진득없이 기다릴 수 있는 분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급한 돈 가지고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네, 처음에 8,000원에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8,000원에 추천하고 13,000원까지 갔었어요. 13,000원까지. 많이 올라간 거지 단기적으로는. 그랬다가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5,000원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또 2만원까지 갔다가 또 얼마까지 빠졌냐 또 12,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3만원까지 갔다가 또 15,000원까지 빠졌다가 반도박이 난 거죠. 그랬다가 또 네, 이런 식으로 한 4만원까지 갔다가
또 한 3만 5천 가까이 이래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그냥 안 보고 기다려야 돼요. 안 보고. 그리고 큰 대폭락이 온다 할 때는 더 사든지 아니면 기다리면 되고. 네. 주말에 추천한 종목 안심종목 A급이 아니라 안심종목 A급 뿔뿔뿔. 네.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것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선물했잖아요. 무료로. 네. 10원 한 장 안 받고 무료로 선물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종목 하나에 100만 원을 받아도 아주 뭐 거의 무료라고 봐야 돼요. 무료라고. 그 정도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선물하는 종목, 뭐 아진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프 엄청나게 여섯 종목 있지만은 더블 이상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더블 이상. 아진산업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2000원에 추천하는데 아진산업 한번 쳐볼게요. 얼마인가. 현재가가 5,740원이네요. 최근에 8,000원까지 갔었네요. 지금도 두 배, 세 배는 먹은 거죠. 케이프는 2,000원에, 2,200원에 추천해서 1,800원까지 빠진다 했던 건데, 케이프, 지금 있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4,600원이잖아요. 지금도. 지수는 더 많이 빠졌는데, 네. 결국에는 지수가 3,300, 갔다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선물한 종목은 다 지금 뭐 더블해서 거의 10배씩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알고 해야 돼요. 종목을 알고. 알고 장기 투자하면 돈 버는 거예요. 네, 워런 버핏하고 주식에서 큰 돈 버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여윳돈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저같이 전업 투자해가지고 못 기다리면 큰 돈 못 벌어요. 전업 투자는 5년, 10년 못 기다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최소한 전업하려면 실력이 저 정도 돼야 되고 10억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억. 그 정도만 되면 전업 투자해도 됩니다. 사무실 유지비하고 그리고 또 생활비 유지하려면 아무리 없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5억에도 10억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력도 저 정도 되고 해야 전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업투자에서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돈 버는 사람은 전업투자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카이스터 어디 교수인가 뭐 1,000억을 넘게 벌었다는데 그분도 뭐 전업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돈 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전업 안 하고 네, 하신 분들이 몇백억, 몇천억을 버는 겁니다. 네, 몇천억, 몇백억 버는 사람 뭐 부러운 건 없어요. 네,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돈은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별 고민 없이 사 먹으면 되고 가고 싶을 때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별 고민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돈이 뭐 몇백억, 몇천억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게임회사 대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큰 회사도 있었고,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도 뭐 많은 돈은 벌지는 못해봤어도, 옛날에 사업할 때 좀 많이 벌어봤거든요. 네. 뭐 그 당시 공무원 월급 20만 원 할 때 한 달에 2,000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벌은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할 때 돈 많이 벌어봤고, 뭐 주식이야 뭐, 엄청나게 까먹어도 보고 또 많이 벌어보기도 했지만은, 가장 좋을 때가 진짜 한 달에 천에서 이천 벌을 때 최고 좋아요. 내 같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추천하는 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현대 일렉트릭처럼 이렇게 10배 갈지 5배 갈지는 몰라도 분명히 네 엄청나게 더블 이상 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꼭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이 5%나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5% 이자 줍니까? 은행에 1년에 주질 않지. 그렇다고 또 그 종목 홀딱 또 한 달 들어와가지고 18,000원짜리 멤버십 들어와서 그 종목만 홀딱 장기 투자한다고 사고 또 멤버십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중간중간 점검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예의를 뭐 지켜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제 욕심 같아서는 6만 원 이상짜리만 볼 수 있게 방송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 멤버십 회원분들이
6만 원 이상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8,000원 기준대로 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니까 많은 분들 네,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네,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종목은 수익을 나잖아요. 오늘 셀바이오 음원텍도 대박이 나왔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이 종목은. 네, 그리고 두 번의 큰 수익을 준 거죠. 사실은 네, 추천하자마자 큰 수익 줬고 다른 종목 에프런 HG도 결국에는 뭐 따상을 가고 대박이 나잖아요. 대박이. 꾸준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저번에 그분 뭐냐 1500원 밑에서 이제 계속 매수하라겠는데 빠질 때마다 네 주워 모은다고 했는데 뭐 그런 분들처럼 여러 종목 하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으로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줍니다. 이런 거 말고도 좋은 거 많잖아요. 멤버십 추천한 거 어떤 게 먼저 뭐 오자가 또 가지고 갈지는 그것도 저는 몰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면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고 했죠. 네, 내일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절반은 매도했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에프로젠 대장주가 점상한가로 또 가는가를 보고 가면 그냥 뭐 안 팔고 기다리면 되고 풀리면 같이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에프로젠 HC. 네, 오늘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멤버십 회원분들도 후원을 조금씩 해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고 내일 금요일 장 마감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